이제 야주의 마지막이 남아있다. 우리 모두 꺼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 다들 각별히 조심해라. 알겠느냐? 네! 자, 그럼 제1초는 성곽으로 이동하고. 기다려! 기다려! 속았다. 우리가 속은 것 같아. 속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으리? 놈들이 노리는 건 바로 지금이다. 저들은 우리가 안도하는 틈을 타 야주의 등어 관절을 노리고 했던 거야! 뭐? 등화관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오. 시작하시오. 예. 모두 불을 꺼라! 예! 저는 서장대를 통하는 안문인 서안문으로 가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서포로로 가 심포를 쏘십시오. 알겠다. 그래. 나으리! 횃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뭐?
죽고 싶으면 칼을 버려라! 울어라! 했다고? 역적의 도당들이다! 모두 잡아내라! 물러서지 마! 모두들 맞서라! 안 됐지만 동문을 지키고 있던 총영청 군사들은 모두 진압되었어. 중신들이 숨은 곳이 어디냐? 말해라! 가자! 야! 제작줄 압승하라! 예! 감히 역적놈이 어디서 입을 놀려! 주상 전하께서 납시래. 수고했네, 서청관. 특히 이번 작전은 서청관의 힘이 컸어. 만극하옵니다, 전하. 전하, 도주한 역당들을 모두 잡아들여 싸웁니다. 결국 이렇게 끝이 나는군요, 우상. 죄인 김씨는 나와! 어명을 받으시오! 마마... 마마...
마마, 마마. 이제 곧 추국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아, 대감. 모두 내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오. 우린 어차피 모두 죽게 될 것이오. 허나 수백 년간 지탱해온 노름 벽파만은 무너지게 할 순 없어. 그러니 명심하시오. 그것만이, 그것만이 우리가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대감. 인들 데려와라. 네. 뭐라고? 주국장의 죄인들이 대비마마를 비유하고 있다고? 예, 그렇사옵니다, 전하. 저들은 수결에 담긴 연판장에 마마의 이름이 없음을 내세워 죄인이 이번 역무와 무관함을 간변하고 있다 하옵니다. 마마, 버티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에 하나 이번 거사가 실패한다면 저들 모두 마마께서 열리는 곳을 부인할 것입니다. 모두 죽길 각오를 그리할 것이니 마마께서도 버텨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상, 그리 하셔야 합니다, 마마. 아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마마께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름벽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서 죄상을 낱낱이 도설하라. 마마께서 죄가 없으시오. 대비 마마께서는 죄인이 운전하겠습니다.
잠시 물러가 있게. 예, 전하. 죄를 자복하십시오, 마마. 그리하면 저들의 목숨만은 구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만 진실과 참회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마께서 죄를 자복하신다면 마마와 저들은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배서인데요. 사가로 내쳐져서 말입니까? 아니요. 그건 사는 것이 아니지요. 내 목숨이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이 나라의 대비기 때문입니다, 주사.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눈을 감을 것입니까? 마마의 그 자리를 위해 정녕 저들 모두의 피를 제물로 삼으실 거냐 말입니다. 마마. 예. 그럴 것입니다. 난 그리할 것이에요, 주상. 저들로 모자라다면 다른 자들 모두를 내어주어서라도 난 살아남을 것이에요. 그렇게 이곳을 나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쳐서 내 자리로 돌아갈 것이란 말입니다.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주사. 허니 이만 돌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마마께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른 이들의 피를 딛고 살아남아 결국 마마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란 벽파를 재건하는 것이요. 그래서 언젠간 마마의 두 손에 그 권세를 들어주는 것입니까?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간 마마께서도 그 모든 것이 결국엔 흩어지고 말 한 줌의 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고작 그것을 위해 저들을 외면한 바로 이 순간을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